응, 안 돼. 야! 아, 루시안이 같은 짓 했네! 아! 고맙습니다. 아, 제가 2시에 가는데 지금 1시 몇 분이지? 56분. 아, 일단은 제가 늘 그렇듯이 게임하기 전에 약간 스트레칭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왜냐면 거북목 같은 게 생겨. 그래서 내가 나중에 딱 여자친구랑 있을 때 내가 딱 멋지게 말해도 여자친구 귀에는 거북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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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북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통해서 몸을 이렇게 관리하면서 게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스라이프 미미입니다. 아, 미미씨 하이.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트레칭, 상체 스트레칭. 아, 위로 업, 쭉 뻗었다가 다운 내려옵니다. 여러분 같이 해요. 눌러주실게요. 에이, 어제도 방송 못해서 오늘 하시는데 설마. 뒷목에 그랬었죠? 그랬네요. 맞네요. 탑으로 가겠습니다. 그랬었지 참. 2분 남았네. 아, 그런데 여러분들, 룰에 입과하여 2분 안에 큐가 안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2분 안에 큐가, 저 지금 채팅창 보고 있는데 2분 안에 큐가 안 걸리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채팅창 보면서 여러분과 소통 중입니다. 2분 안에 안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알겠죠, 여러분들? 아, 뭐야? 아유, 아유, 어머나 세상에. 걸렸었네. 오케이. 그러니까 말을 너무 걸지 마세요. 제가 지금은 확실하게 보고 있을게요. 58분입니다, 지금. 자, 제가 확실하게 보고 있겠습니다. 58분 53초, 과연. 자, 과연 큐는 잡힐 것인가? 과연. 큐, 아까, 제발 잡혀! 제발! 안 돼! 제발 잡혀, 제발! 제발 잡혀! 제발 잡혀야 돼. 잡히면 소리 들려요. 제발. 아, 큐. 제발. 아! 오케이. 다 장난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재미를 드리기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 장난치는 거지. 저의 본심은 탑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은 탑에 가 있었어요. 몸만 여기는 거지. 내 마음은 이미 탑에 가 있어. 저 라인전 지금 하기 일부 직전이야. 와, 진짜 하네. 닷지 유도할 줄. 아, 유도 안 했는데, 이거는 우리의 운명이. 아, 가야겠다, 이제. 아, 뭐야! 아, 모르고 순환 눌렀네! 아, 뭐야. 야, 진짜 눈치 없네. 아, 이렇게 또. 이게 뭐 하는 거야? 나의 진심이 이러면 너무 전해지잖아. 아하. 또 츤데레처럼 해야 되는데. 아. 너무 저 감동만 드리면은 감동에 면역이 돼가지고 감동을 못 느낀다고. 그래서 츤데레 운영법이 방송에는 매우 좋단 말입니다. 예? 이번에야말로 카밀하죠. 카밀이 보고 싶어요? 나르가 보고 싶어요? 말씀해보셈. 티모는 아니고, 티모는 저 다음에 할게. 다음에 연장방송 하는데 티모 하고 싶진 않아. 그러면 너무 좀 그렇잖아. 야근하는데 막 뭐랄까, 어떻게 예를 들어야 될까. 회사로 예를 들면 야근하는데 둘이 하는데 안 좋아하는 상사랑 야근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야. 티모가 그렇게 끔찍한 픽이라니 미안해요. 아니, 그렇게 끔찍한 픽은 아니야 사실. 근데 나한테 드는 느낌이, 아, 근데 안 좋아하는 상사도 또 둘이 있을 때 얘기 들어보면 좋은 점이 있어. 아, 저 상사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뭐 이런 그 느낌이 들 거야. 티모가 나한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아, 뭔가 사람들이 너무 원하니까 내가 튕겨져 나가버린 느낌? 너는 훌륭한 티모가 될 거야. 너는 정말 티모를 잘해. 너는 정말 잘해낼 거야. 너는 티모 해야 돼.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아, 티모, 별론데? 아, 하기 싫은데? 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차츰차츰 든 거지. 그런 느낌인 거지. 아, 개꿀. 다 왔으면은 들어가는데 그거 아니기 때문에. 친구야, 루시아나 너무 신났다. 아니야 아닌 것 같아. 하지마. 다섯 명 다 오잖아 친구들. 왜 그래? 어? 어떻게 나이스. 무리하지 말고. 어,
와, 무리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개손해, 개손해, 게이드, 개손해, 개손해 봤다. 까비, 손해 볼 수도 있지. 괜찮아. 안 했어야 됐어. 스킬이 문제가 아니고 안 했어야 되는 각이었다. 왜냐면 우리 팀이 다 안 왔잖아. 루시안이 빠졌어야 됐어. 근데 루시안이 너무 기분 냈어. 저 팀은 다섯 명이 다 오는 순간 우리는 지는 각이었는데 다들 있었으면 우리가 이겼을 거야. 근데 얘 뭘 믿고 나한테 덤비는 거야? 너 1레벨인데 레벨을 확인을 못했구나 친구야. 어, 레벨창에 포스트잇 붙이고 하니? 아니 왜 와야. 이거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저 친구가 실수한 건디. 근데 진짜 세긴 하다. 생각해보면은 나 거의 죽을 뻔 한방 싸움이었잖아. 5대 6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다가 야 이게 야 말 어야 진짜 어이없네. 나 광의 검인데 친다고. 세트가 이제 강한 타이밍이야. 이제 내가 봤을 때 저마도 돌았을 것 같은데. 6레벨 세트가 빠르겠지? 저 친구 애송인 줄 알았는데 진짜 돌격 대장님이시네. 잘한다. 야무지네. 아 괜찮아 괜찮아. 6레벨 찍으면 내가 더 잘 살릴 수 있게 돼. 어 왜냐면은 제가 나한테 다이브 함부로 못 치잖아. 맞지? 오케이. 더 잘 살려보자. 화이팅! 이미 내 인생은 끝났어. 우리 팀원들의 인생까지 끝내지 말고 살이자! 살이자! 이기자! 아자 아자! 화이팅! 좋았다. 나는 내 위치를 알기 때문에 이길 것이다. 내 인생은 끝났어. 탑에서 내 인생은 끝났고 나는 이제 한 사람의 탑 라이너가 아니고 한 사람의 팀원으로 살아가겠어. 팀워크를 위해 남은 생을 바치겠다. 딱 CS 탐내지 말고 합류 각 봐주면서 리 오케이. 발차기 녹으니까 발차기나 가끔 한 번씩 하면서 적 처치했다고 하는 거 기분 좋게 들어주고. 아이고 저 졌다. 아이고 이럴 때 딱 끝까지 까비 한번 감상평 써주고. 이한별 평론가 시바나 지금 사귐 니신 니신의 얼얼한 마음 위로 한번 해주고 카이사 한번 봐주고 까비 쳐주고 볼게. 니신님 라인 좀 당겨주삼. 저 뒷골이 지금 너무 당김. 3분째 금식 중. 아싸! 오케이! 금식 풀림. 오 온다. 기다리고 있겠음. 바나도 왔는데? 큰일이다. 처치했습니다. 세트 풀 썼지? 안 가. 오케이 됐다. 가도 된다. 나이스! 개굿! 내가 나의 위치를 알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천둥 벌거숭이처럼 까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아 이거 야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리신아 안 될 것 같아. 오 된다. 정말 훌륭한 정글이군. 탑 한 번 더 감. 탑 한 번 더 기쁨. 바로 텔로 먼저 가서 예의 있게 기다리겠음. 지금 복근에 제 다리에 저 이거 스케이트 칼날이 안 들어가요. 지금 복근이 너무 딱딱해서. 자 일단은 빼놨음. 아, 딱 빠져있고. 자 천천히. 자 오케이! 오키!
아 다행스. 군만 있었으면 더 호응 좋았는데 까비. 아 지금동 하트샘 오케이 굿. 아 근데 빼고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이거 세트가 스킬이 군방 들고 노코스라서 미신이 녹으면은 끝장이야. 단다핑 쳐주고. 유연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20살까지 아프리카보다 이번에 닭가격리하면서 다시 다운했는데 그대로 방송하시네요. 완전 신기해요. 오케이. 야 근데 저거 뭐하러 와서 죽어주냐. 으이그 킬 욕심은 그냥 으유 그냥 뒤에서 그냥 어 저거 하지 킬 욕심을 뭐하러 그렇게 부려. 어? 아유 루시안 그냥 원딜들 고질병이야 그냥. 어? 숟가락들 그냥 윤겔라 만나가지고 숟가락 딱 휘어져야 돼. 어? 으이그 카밀이 할 말은 아닙니다. 이한별이 말한 건데요. 전 다시 카밀로 돌아왔습니다. 방금은 이한별의 입장이었고요. 돈 안 터지면 가서 대충 싸우다 대주고 말빨로 짓거리다가 티어 올릴 생각은 없고 터지거나 미션 받으면 양악하는 사기꾼 방송. 아 승민씨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아니 근데 승민씨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방송을 도대체 왜 보는 거예요? 정신 건강에 안 좋게. 예? 아니 대관절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어 얘는 이거 뭐 티라노사우루스야 뭐야? 아니 이거 응 안 돼? 야! 아 루시안이 같은 짓 했네! 아! 막 타먹을 생각에 공중으로 위로 하늘로 발차기 하려고 아 착지 지점으로 가 있었는데 루시안 같은 짓을 했네. 내가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먹어보려다가 아! 루시안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아니 아까 그분 나가셨겠구나. 아니 니와 일단 억울하니까 말해야겠어요. 미션을 성공을 못하는데 무슨 미션 성공률 32%인데 무슨 제가 대충 말빨로 짓거리다가 미션 들어오면은 양악하는 BGM입니까? 그나마도 지존 현상금 미션 들어오면은 긴장까지 해가지고 다 실패하는데 요즘 애들식의 칭찬인가? 아 두 번 꼬아가지고 괜히 저거 드렸나? 숨김 드렸나? 그니까 MZ세대식 칭찬이었나 이게? 혹시라도 그런거면 아프리카 그 쪽지로 쪽지 보내주세요. 다들 이제 강력될 보임. 자 자 일단 티아메 자 제리 물게. 나이스! 자 제리 잡았어! 자 이거 페이가 잡고 안되면은 시바나! 개굿! 좋아 한타 메이킹 좋았다. 몇 명 잡았어? 3명 잡았어. 개굿입니다. 나의 진짜 좀 슬프지만 이번 판에 카밀의 주제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아 이길 수 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 저 칼발이라 좀 느려요. 발 아픔. 개굿. 아. 개. 나이스 칼발 개굿. 아, 나 괜찮아. 아직 공격을 안 했어. 공격력이 빵이라 살았다. 좋아. 가자. 오케이. 개굿. 간다. 초식 카밀이 간다. 난 약간 좀 뭐랄까 임팔라 같은 존재랄까? 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빠질 때가 제일 행복해. 이제 평화로워진 거잖아. 좋아. 나 이제는 좀 세게 들어가도 돼. 초식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것이 카밀이지! 이니셜링! 상상에 있는 셜링 이것이 카밀이다! 초식의 작전이 아주 주요했다. 오, 나 현상금 붙었어요! 이건 얄미워서 붙은 현상금이다.
라이엇에서 아유 저 개요 저 미쳐 저 얄미운 놈 하면서 얄미워서 붙은 현상금이다. 오케이. 어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회의관님 참아주세요. 다들 나갑시다. 못 나오셈. 하이크님도 나오셈. 아이고 저 2로 그냥 나오지 저거를. 아이고 뭐라도 해보려다가 아이고 아직도 노하우가 없구만. 아이고 유튜브 영상만 보고 진짜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형. 그거 저 편집자님들의 농간입니다. 자식아! 아! 이 콜만 돌면 나는 무서울 게 없어! 아이 응 안돼 나 카밀이야. 응 안돼. 헤헤헤. 카밀 이니치가 얼마나 좋은데. 일로와 W 이거 믿고 왔지? 응. 아 뭐야 이거. 아니 이런 변수가 살차기 개구. 이것이 바로 막타계의 시라소니. 어 막타 먹을 때 나의 발차기는 완벽해지지. 개구 결국에는 이제 어 세트가 6킬에 12데스 카밀이 8킬 7데스를 하며 게임이 끝납니다. 좋아 걔 진짜 겸손하게 잘했다. 이것은 누가 가장 잘했을까? 루시안이 킬을 진짜 많이 먹었던데 루시안이 잘했나? 아니면 그를 키워준 파이크? 아니면 아! 손가락 아! 리신! 내가 자네를 했다니! 자네가 힘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W로 내 땀을 닦아주고 갔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기억났다 그의 은혜가. 오케이 아 수고하셨습니다. 오! 루시아님 이지 세대시군요. 오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오케이 수고요. 야 잘한다 루시안. 어 딜량 폭발시켰네. 개구시였다.